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 이대로 가다간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소규모 학교 폐교 문제,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학교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임대, 매각 등을 통해 재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수십 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곳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지역 흉물로까지 전락했지만 활용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폐교입니다. 37년 동안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난 1994년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 20년이 넘도록 방치되면서 지금은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막말로 해서 뒤통수 때리고 가도 몰라. 아무도 한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아이, 무조건 안 좋지. 일단 보기도 안 좋고 흉가도 아니고 폐교가 무슨 아주 안 좋아요.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난 전라남도의 한 폐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있지만 건물 유리창은 깨진 채 방치되고 있고 폐교 곳곳에는 쓰레기까지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탈선이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폐교인데 저쪽으로 밤에는 불만 뻘겋고 차라리 뭐 누굴 치든지 이렇게 제대로 활용만 되면은 동네 사람도 좀 낫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이 같은 폐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전국에 3,700여 곳. 대부분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재활용이 추진되지만 400곳가량은 여전히 사용 방법을 찾지 못해 지역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폐교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아 건물의 기능을 잃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폐교는 지금 다 대부분이 이제 산간이나 이런 벽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역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까지 노출되는 폐교. 보다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와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사업 등에만 활용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그 특화를 좀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이라든지 아니면 대부 사업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 밖에도 전국 폐교 관리에 연간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소규모 학교 폐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화가 어렵다면 주민 복지나 편의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방치된 폐교. 지역의 자산이 아닌 흉물이자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소규모 학교 폐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미 문을 닫은 학교뿐만 아니라 폐교 위기에 내몰린 학교들이 적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한 농촌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6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지만 전교생은 31명이 전부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등 강원도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 수가 조금씩 늘어 폐교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학년별 평균 학생은 5.2명에 불과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도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 3만 명의 동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학급 수는 8학급, 학생 수는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교육부 권고안에 따르면 이 같은 소규모 학교들은 모두 통폐합 대상입니다. 면지역 초등학교는 60명 이하가, 또 읍지역과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각각 120명, 240명이 통폐합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강원도 고성지역 초등학교의 75%가 문을 닫아야 하고 영월과 횡성, 화천 등도 초등학교 10곳 중 6곳 이상이 통폐합 대상인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통폐합 대상은 초중고교를 모두 합쳐 전체의 23%, 총 2,7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학력, 취학 연령에 있는 부모력 가진 사람들은 학교가 있는 쪽으로 이주를 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강원도교육청은 2017년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출범시키고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학교 소멸은 지방 소멸로 이어집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역시 농촌의 작은 학교들을 지키고 마을이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현재 전국 초등학생 수는 271만 명으로 20년 전보다 30%가 줄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따라 앞으로 학생 수 감소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 환경과 특성화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헬로TV 뉴스 노지영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할 위기거나 이미 폐교한 문제들 보고 계신데요. 학생 수가 줄어 수익성 때문에 문을 닫는 사립학교 재단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교육청도 학생들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의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운동장 어디를 봐도 학생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 운영을 중단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류상으로 아직 폐교가 아닙니다. 어찌된 일일까? 은혜법인은 재작년 12월 겨울방학을 하루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은혜초 폐교를 통보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폐교를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교육청은 재학생 중 단 한 명이라도 학교에 다니길 원하면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법인의 폐교 인가서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교사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폐교나 다름없는 겁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은 학교 법인에게 있어 교육청은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재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교육청은 인가 없이 무단으로 학교 운영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과 재단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은혜초등학교는 폐교 아닌 폐교 상태로 학생 한 명 없이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 재단은 사회재산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정부는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갭만큼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 수 감소를 걱정하는 주변 학교들을 함께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지금 이제 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고 뭐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 통폐합한 후에 캠퍼스 형태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같이 운영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사태는 농어촌뿐 아니라 대도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당국의 뚜렷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는 교실이 부족해 운동장에까지 건물을 짓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2016년 일반 교실 36개와 음악실 등 특별 교실 21개로 개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학생과 전학생이 급격히 늘었고 이 때문에 특별활동실 11개를 일반 교실로 전환했습니다. 이마저도 모자라 지난 겨울방학에는 학교 옆에 새로운 교실을 증설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학급수는 모두 58개로 부천 지역 초등학교 평균 학급수인 25개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부천시 평균보다 3명 많은 29명. 학부모들은 음악실 등 특별활동 공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교실 부족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과학실이라든지 영어 특별실 같은 부분을 일반실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학실 같은 곳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뒤로 밀려나면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그 뒤에까지도 못 가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 교육적 질에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교사들 역시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로 인해 고충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난 만큼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28명, 27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32명, 33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니까 선생님들은 더 에너지도 소모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하지만 입학생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교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최근 운동장에 교실을 증설한다는 계획까지 나오자 학부모들은 교육청과 지역 정치인 등에게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운동장에 증설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운동장 시설이 거의 이용 불가할 정도로 좁아지기 때문에 학교 바로 옆에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학교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역시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운동장 외에는 더 이상 교실을 증축할 공간이 없어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이제 좋아하는 공간이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교실로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부천시 옥길동에 입주한 세대는 모두 9,200여 세대. 당초 부천교육지원청은 5,000 세대당 초등학교 한 곳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해 적정 초등학교를 두 곳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양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점이 생기고 이에 따라 예상보다 두 배가량 많은 아이들이 유입된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 교실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해결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지 조성 당시 교육당국과 LH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아이들은 운동장마저 교실로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학생들 보기가 드물어요. 여기에서 학생이 하나 또 이래요. 그냥 학교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에 자체 섭섭함. 제주도 간 것도 기억나고 학예 한 것도 기억나고. 2월 말에 폐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마지막을 이제 폐교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폐교가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경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서는 도심 속에 사는 학생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시골 지역의 작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들의 대안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주의 장수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0여 명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폐교 대상입니다. 지난해 입학생은 3명. 한 학급을 만들기엔 인원이 적어 당시 2학년 학생들과 한 반이 됐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시내 학교에 입학하려던 학생 5명이 이 학교에 입학해 7명으로 한 반을 이루게 된 겁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작은 학교 자유학고제가 시행되면서 학생 수가 늘어난 건데요. 이 제도는 도심에 사는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면 지역의 작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초등학생 이 시기에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1학년과 6학년이 함께하는 드론 수업이 한창입니다. 6학년 학생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1학년 동생들에게 친절히 알려줍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 가지씩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안 하는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색다르고 드론은 인터넷에서 보고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연 체험 활동을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것도 작은 학교를 선택하는 요인이 됩니다. 학교에 드리워진 소나무의 밧줄을 매면 놀이터가 숲 체험장으로 바뀝니다. 우리 학교엔 나무가 많아가지고 줄놀이도 하고 학교 안에 계속 답답하게 있지도 않아서 좋아요. 수업 끝나고 해머에서 노니까 되게 좋아요. 수업을 마친 뒤 아이들을 보살피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시범학교 29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3개월 만에 100여 명이 작은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을 했습니다. 중학교도 당초에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좋아서 내년부터 앞당겨서 중학교도 시범을 한번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북 전체 학교 중 절반 가까이가 폐교 대상입니다. 작은 학교 자유학고자는 이 폐교 위기에 놓여있는 작은 학교들이 이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농촌에는 인구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이 교사로 참여하는 마을 학교를 운영해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범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과 후 활동을 위해 모인 아이들. 갖가지 재료를 활용해 김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마을 학교 수업 현장인데 선생님은 다름 아닌 지역 주민입니다. 마을학교 사무장님을 통해서 이 마을학교 사업을 알게 됐고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매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을학교는 특정 분야의 능력과 역량을 갖춘 주민이 선생님이 돼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주제는 요리와 농업, 문화예술 등 마을 특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유기농업이 발달한 마을에선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 수업을, 미술관이 있는 마을에서는 전문 작가가 도자기 만들기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벗어난 체험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다 보니 학생들도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그 만지는 기분이 아이클레이 같아서 좋고 나중에도 김밥이 이렇게 만들기 간단한 거라는 걸 알게 돼서 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홍성에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마을학교는 모두 7곳. 여기에는 12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학교가 활기를 띠면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학교를 3년 이상 운영한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좋은 점들을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도시에 계신 지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요즘에 교육의 또 방향이 예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아이가 진로를 이제 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귀촌하고 계셔서 점점 인구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는 농촌 지역. 주민과 학교가 손을 맞잡은 마을 학교가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면 지역 1,184곳의 초등학교 수는 평균 1.3개로 더 이상 학교를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통폐합된 학교 수는 약 5,400개에 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으로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살리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거나 운영 모델 다양화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전남 광양의 한 폐초등학교는 예술촌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던 마을이 대표적인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폐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폐교는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로 쓰일 만큼 어딘가 모르게 좀 쓸쓸하고 흉흉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폐교가 지역 예술의 거점으로 새롭게 변신한 광양 사라실 예술촌입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문화 놀이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도심으로 아이들이 떠나가면서 폐교된 초등학교는 2016년 주민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광양 사라실 예술촌에는 평일에도 수업을 듣거나 취미를 즐기는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도예와 샌드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취미 예술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습니다. 먼저 배우신 분이 이제 서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내가 뭘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좋아요. 사라실 예술촌은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보여주는 예술촌으로 거듭나면서 지난해 국토부에 폐교 활용 우수 사례로도 꼽혔습니다. 청년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내주고 지역사회와 예술인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던 마을도 소통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폐교가 흉물로 있을 때는 참 보기 안 좋았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렇게 좀 생동감이 넘친다. 예술촌이 성공을 거두면서 광양시도 예술촌과 인근 관광지를 이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라실 예술촌은 앞으로도 지역의 폐교가 지속 가능한 지역민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화면 문화, 그다음에 생활예술이면 생활예술, 그리고 음악이면 음악.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치유의 현장이 되고 현장이 되는 곳으로 조금 만들고 싶어서 우리 이런 폐교의 활용 방안은 꾸준히 연구되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헬로TV 뉴스 서채리입니다. 각 지역별 폐교 활용 방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강원도 평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문을 닫은 폐교가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로 예쁜 꽃과 풀잎이 돋아납니다. 3개월 전 서울에서 내려온 선미화 씨는 그림을 그릴 작업 공간을 찾다 평창에 터를 잡았습니다. 선 씨에게 이 공간은 작업도 하고 주민들에게 미술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서울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의 풍경이나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자연과, 그리고 저는 이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예술가들에게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감자골 스튜디오. 그대로 남아있는 복도와 책걸상은 이곳이 학교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감자골 스튜디오는 1999년 폐교한 뒤 방치되어 있던 노산분교를 리모델링해 2004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창작품을 만들고 주민들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창에 있는 나무를 사용해 가구를 만들고 글을 쓰는 농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모여 있는 곳. 강원도의 자연 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창작품들은 이곳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의 선생님은 없지만 지역의 주민과 예술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고 결국에 이런 공간도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수업, 우크렐레 수업은 매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또 봄 소풍, 가을 운동회 같이 학교의 절기별 행사 명칭을 살린 행사도 매년 개최됩니다. 주말에 열리는 봄 소풍 행사에서는 봄을 찾기, 사생대회 같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살리는 이벤트를 주민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버려진 폐교에서 시작된 이곳 감자꽃 스튜디오. 이제는 평창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감자꽃 스튜디오, 이름처럼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경남 창원에서도 마산 지역은 구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통폐합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 폐교를 활용해서 이른바 북항스의 명소로 주목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남 창원 지혜의 바다 김수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10만 권의 장서가 선보이는 웅장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마치 사랑방 드나들듯 지혜의 바다를 찾고 엄마와 아이들은 놀이터 대신 책을 보며 공부도 하고 이야기꽃도 피웁니다. 창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무슨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같은 그런 느낌, 뭐 카페 같기도 하고 뭐 여기는 또 요즘 유행하는 만화방 같기도 하고 해서 누가 와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장소고. 지혜의 바다가 특별한 이유는 원래의 모습이 문을 닫았던 학교의 체육관이었다는 것. 경남 창원 마산 지역의 구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자 경남도 교육청은 두 개의 중학교를 통합했습니다. 이 중 남게 된 학교의 활용 방안을 고심하다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책도 보고 공부도 하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도 펼쳐지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열어 지난달까지 약 1년 만에 약 200만 명이 찾았습니다. 특히 방학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5천 명 이상일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모습의 틀을 깨고 커피향 가득한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온종일 가족과 함께하며 아빠의 책 읽는 모습, 아이들의 책 속 여행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혜의 바다는 구도심의 폐교를 활용한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곳뿐만 아니라 경남 김해에도 가칭 제2의 지혜의 바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소규모 학교 폐교 문제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들은 각 지역별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전해드립니다.